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이민 브이로그 룰루소란 엔제 트위터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신형 카드를 레트로 감성으로 새 카드에 또는 연화장에 볼펜으로 직접 적고 우표 붙여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내도 좋겠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예쁜 디자인에 내가 넣고자 하는 사진도 넣고 새해 인사도 직접 넣은 신년 카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그 웹사이트 주소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주소창에 greetingsisland.com을 쳐서 엔터를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여기에 뭐 인비테이션도 있고 카드도 있고 캘린더도 있고 보통 여기는 초대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보내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티 초대장도 있고 버스데이 초대장도 있고 결혼 초대장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여기 카드에서 이쪽 New Year 이쪽으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카드에서 New Year 클릭 해서 들어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뉴 이어 카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고르시면 돼요. 저는 쭉 보다가 지금 이 강아지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얘를 클릭해서 들어갈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바로 내용을 카드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이 아니고 여기 프리뷰 이쪽에 들어가서 이 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프리뷰를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카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드를 오픈하고 싶으면 클릭이나 드래그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카드를 열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더 클릭하면 왼쪽 내용이 보이고 그리고 한번더 클릭하면 카드가 접히고, 그다음에 한번더 클릭하면 다시 원위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여기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내용을 수정해 볼게요. 커스터마이즈 클릭. 그러면은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 에디트 인사이드를 클릭할 거예요. 클릭해서 안에 카드 내용을 수정할 거예요. 수정하는데 레이아웃이 7개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7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씩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기본으로 베이직으로 지금 기본으로 제공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를 제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왼쪽에 큰 사진을 하나 넣을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사진이 들어가고 아래에 텍스트가 들어가고 다섯 번째는 작은 사진이 하나 들어가고 텍스트가 들어가고 다섯 번째는 사진 두 개가 들어가고, 텍스트도 두 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사진이 세 개가 들어가고, 텍스트가 세 개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거에 사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클릭을 하면 여기서 컴퓨터에서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사진을 한번 불러올게요. 들어가면 저는 이제 조금 전에 하나 만들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룰루소란을 클릭해서 오픈. 그러면은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죠. 왼쪽 화면이 전체가 다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이 오른쪽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에 필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흑백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컬러를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첫 번째 그냥 노멀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이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고 별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트 안에 들어가고 그런데 저는 아까 이 모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해주시고 done 하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사진 들어가고 그 안에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사진이 좀 작게 들어가면서 그 안에 텍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진이 하나 들어가고 하나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클릭해서 사진 하나. 다른 사진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사진을 아까 저장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사진으로 같이 하는 대신에 내용을 구독자 몇명 되고 싶다로 이렇게 하고 텍스트는 다른 걸로. 항상 건강한 한해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거, 일곱 번째는 사진이 세 개가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게, 아, 저희한테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뉴질랜드에 나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세 식구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첫 번째에는 아빠 사진을 넣고, 두 번째에는 엄마 사진을 넣고, 세 번째에는 저희 집 아이 사진을 넣어서, 이게 각자의 이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다 적은 다음에 한국에 계신 친정 부모님께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시댁 어머님께 보내드리면 나름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프레임이 세 개로 돼 있어서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할 건데요. 텍스트를 많이 적고 싶어서 적으시면서 혹시 아 무슨 내용을 적어야 되지라고 생각이 안 나신다면 메시지를 하나 제가 이거는 제가 네이버에 올린 글인데요. 이게 제 블로그 주소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내용이 2021년 신축년 새해 인사말 모음 100개예요. 100개를 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보시고 나서 어떤 내용으로 카드를 만들어야지라고 할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만 변경하시면 카드 내용 쓰시는데 조금 유용할 것 같아서 2021년 신축년 새해 인사말 모음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을 카피해서 사용할 건데요. 가져다가 여기에 일단 붙여놓고 제가 적고자 하는 내용은 룰루소란 엔젯 트위터 구독자님들께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희망은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났으니까 여기에 2021년 신축년 이세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글자 변경 모두 역도 폰트 변경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폰트가 영문에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엔젯 트위터가 들어있고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씩 먹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글자가 지금 영문에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영어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분이라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하셔서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보기 좋은 글자로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자 폰트 변경 기본이 16으로 되어 있는데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더 크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렬도 가능하고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오른쪽 정렬. 그런데 저는 가운데 정렬로 하고 그다음에 모두 마쳤으면 done 해주고요. 그다음에 next, 클릭. 그리고 여기에 온라인으로 가는 카드라 그래도 좀 기분을 내기 위해서 제가 뉴질랜드 우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우표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블루소란 엔젯 드림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폰트 변경, 크기 변경, 그리고 컬러 변경 클릭하면 더 많은 컬러
나오니까 원하시는 컬러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정렬도 가능하고요. 모두 마치셨으면 넌 클릭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프린트 나우가 있고, 샌드 온라인이 있고, 다운로드 PDF가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샌드 온라인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샌드 비아 이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회원가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로그인 후에 샌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회원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스러워서 저는 이걸로 사용을 안 하고, 저도 회원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번거로운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 카피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기에 링크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카피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카피도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가지는지 제가 제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보내서 한번 확인시켜 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여기서 조금 전에 카피했던 그거를 붙여넣기 하면, 그리고 나서 전송.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져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받으시는 분이 이 링크를 클릭하시겠죠? 그러면은 클릭하면 이렇게 카드가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전송이 돼서 카드가 짜란.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클릭해서 오픈. 그러면은 오른쪽 내용이 보이고요. 한번더 클릭하면 왼쪽. 을루소란 엔제트위터 구독자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희망은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니다. 2021년 신춘년, 이세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번더 클릭하면 이렇게 을루소란 엔제트위터 드림 이렇게 해서 카드가 발송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저는 뉴질랜드에 살면서 크리스마스에 꼭 카드를 보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저도 카드를 보내게 되는데요. 아직 한해 동안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하셨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작성하셔서 고마운 분들께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